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당직을 개편했죠. 이어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려고 했는데 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속보가 나왔는데요. 혁신위원장으로 이뇨한 씨를 내정했다. 이런 지금 속보가 조금 전에 날아온 상태입니다. 자, 과연 혁신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견인차가 될 수 있을지 좀 종합점검이 필요해서요. 최재형 혁신위원회에서 1호 혁신위원으로 영입됐었던 분이죠.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네, 이뇨한 씨가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다. 오늘 최고위 회의에 이 안건이 올라올 거다. 지금 이런 그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네. 사실로 전제하고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임유한 교수 같은 경우는 뭐 또 순천 출신이세요. 네네 순천 출신이시고 뭐 저랑도 나름대로 또 뭐 잘 아는 사이고. 어허. 그리고 또 일단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카드죠. 뭐 여러 가지 배경이나 뭐 또 그 가족이나 아버님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 한국형 앰뷸런스를 보급하시고 뭐 이런 분들이라서 일단 흥미로운 카드인 것은 맞다. 흥미로운 카드. 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제 정당의 내부를 혁신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정도 전문성과 경험을 가질 수 있으실 것인가? 아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김은경 혁신위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은경 혁신위처럼이라고 하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 내부에 대한 파악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것인가 한 가지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니까 이 두 번째 요소는 사실은 누가 혁신위원장이 오는지와 상관없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에서 활동을 해서 혁신안을 내놔 보았자 만약에 수용이 안 되면 그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그 제가 당한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제가 열심히 그 최재형 위원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혁신안 만들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대로 동작하려면은. 네. 한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혁신위를 출범시킨 지도부가 정치적인 자산이 아주 많아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있어가지고 그 힘을 바탕으로 혁신위의 혁신안을 밀어붙여서 어떤 당의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나 아니면 그 지도부가 너무 위태롭거나 아니면 당 자체가 굉장히 큰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자기 희생을 안 하면은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는 첫 번째는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김기현 대표 체제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면서 혁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위기감이 팽배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지고 임명직만 살짝 교체하고, 임명직도 뭐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직 당내 위기의식이 그 정도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그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킬 거면 정말로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차라리 비윤 인사를 시켜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하태경 의원도 거론이 됐었고 하태경 의원은 만약에 본인이 혁신위원장이 된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한 사람을 반드시 혁신위에 넣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하태경 카드를 선택을 안 했어요. 안 했죠.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아직 그게 제가 위기의식이 팽배하지 않았다는 거의 연장인 건데, 자, 불편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불편한 선택, 그리고 정말로 주류에서 보기에 불편한 혁신을 할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어야 되거든요. 네. 사실 하태경 의원, 되게 명분도 좋잖아요. 수도권 출마 선언도 했고. 근데 하태경 의원은 안 하겠다라는 거는, 아,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갈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요환 교수, 저도 뭐 개인적으로도 알고 높게 평가하지만,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걸 수 있어요. 흥미롭고 혁신적인 느낌은 나지만,
실제 우리가 불편한 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카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무늬만 혁신이. 왜냐하면은 정말로 우리가 불편한 혁신, 제대로 된 혁신을 하려고 했으면 하태경 카드도 가능했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좀 간단치 않다. 게다가 지금 보니까 인요한 교수가 얼마 전에 또 그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랑 또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또 뭐 이런저런 대담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방향성, 어떤 의도를 가지고 된 카드냐 좀 그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위원장님의 그 말씀은 인요한 씨 뒤에 김한길 위원장이 있다 혹시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걸까요? 뭐 그게 뭐 100%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국민통합위원회랑 얼마 전에도 계속 뭐 활동도 같이 하시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제대로 주류나 아니면 우리 대통령실이나 뭐 대통령의 멘토라고 여겨지는 김한길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한 쓴소리나 불편한 이야기 할 수 있는 카드냐. 그런데 만약에 그걸 하고 싶었으면 하태경 카드나 뭐 이런 것도 가능했는데 아닌 걸로 봐서는 조금 네.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 최재형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 내놨었잖아요. 네. 근데 묻혀버렸었고. 근데 그렇죠. 보궐선거 패배 후에 김기현 대표가 그걸 다시 꺼내서 밑줄 쳐가면서 다시 읽었다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당에서는 부인했거든요. 네. 자, 일단 최재형 혁신안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겠죠, 뭐. 먼지 쓰고 있습니까? 네, 먼지 쓰고 있겠죠.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재형 혁신안에서 예.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공직 자격 시험 PPAT라고 하죠, 소위. 예. 그런 거 총선에도 확대하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인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얘기를 지금 수용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검토했다라는 것까지 바로 부인을 할 정도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천에 대한 그렇죠. 권력자의 자의적인 재량을 축소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총선 앞두고 혁신안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최재형 혁신안에도 꽤 많이 들어가 있었고 국민의힘의 역대 혁신위원회 활동 내역들 다 봐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만약에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킨다면 네. 핵심적인 내용은 공천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라는 그 방안을 짜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부침들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예. 뭐 옥새 들고 나르샤도 있었고, 뭐 또 그 사건을 수사했던 게 또 지금 현직의 대통령이시고, 예. 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러니까 권력의 부당한 낙하산 공천을 막고. 어떻게 하면 평상시에 당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공정한 경선 기회를 부여받을 거냐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거냐. 근데 그 네, 공천 혁신안을 짜는 그 혁신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당내 사정에 정통한 사람이 그 혁신위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뭐, 물론 뭐 위원들로 보충한다라는 것도 뭐 가능을 하겠는데 그것보다도 네. 불편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제가 김은경 혁신위가 초반에 좀 별로 뭐 힘 없고 이럴 때 지켜보면, 나 때려치울래라고 하는 그 정도 결기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이게 뭔가 당내에서 혁신이라는 게 실제로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예. 안 받아들여지기가 되게 쉬워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정치적인 자산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고 이걸 가지고 지도부를 압박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정치적인 스킬인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정치적인 경험이 요구되는 부분이죠. 나 때려치울래를 할 수 있는 분 말씀하니까 딱 한 분 떠오르긴 하는데 그분은 아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있기야 있겠죠. 찾아보면. 네, 알겠습니다. 네. 혁신의 문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대구가 정치적 고립을 벗어나려면 천하람 위원장 같은 사람이 대구에 출마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촉구해달라 이런 요지의 네. 발언을 했습니다. 혹시 순천 떠나서 대구 가십니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꼭
천하람이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천하람 같은 사람의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그 민주당의 광주 전남 정치랑 국민의힘의 TK 정치가 되게 비슷해요. 거의 데칼코마니 같은데 여기가 이제 부자 몸조심한다고 그냥 그 조직 관리나 뭐 그 지역에서의 그런 것만 하지.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특히 권력자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거나 좀 용기 있는 의정 활동들을 하는 거에 좀 저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반대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런 거에서 자유롭다 보니까 편하게 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뭐 진짜로 그냥 살찐 고양이 같은 사람들 키우지 말고 처다람이 같은 사람 키워달라 그런 취지인 것이고 뭐 저는 지금도 순천에서 전화로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을 정도로 저는 뭐 순천에만 당연히 전념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경꾼 입장에서 좀 얘기를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면 네 우리 그러니까 그 위원장님은 모두가 비운으로 분류를 하는 그 분이시고 네 거기다 호남에서 밑바닥을 다져왔던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캐릭터의 그 천하람 위원장께서 대구에 출마해서 아니, 대구에 가서 도전을 해서 공천을 받으면 네. 하나의 공천 혁신의 상징으로도 간주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일단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대구 시민들께서 만들어 달라라는 호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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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이게 그냥 권력에 아부하고 그러지 않아도 소신 있게 활동하는 사람도 대구 시민들께서 키워주셔야 대구의 정치가 오히려 큰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인 것이고 그 예로 이제 저랑 유승민 전 의원을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저는 뭐 순천에 뭐 전념을 다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미리 상의하고 하거나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네. 유승민, 이준석 신당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에 너무 미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네네네.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한번 치러봤을 뿐인데도 저도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뭐 그래도 훨씬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또 이 당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더 많이 파악하게 되고 애정이 생기는데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초대 당대표잖아요, 실제로. 네. 당연히 애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최근에 이제 뭐 기자회견도 자청해가지고 당이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정답지를 유출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이 조금이라도 바뀔 희망이 있다면은 계속해서 당에 있고 싶고 자기가 이 당을 주도하고 싶은 게 저는 근본적인 본인의 방향성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네. 뭐 이런저런 옵션을 찾겠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저희와 인터뷰에서도 이제 12월에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배제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신당을 만약에 그 창당을 주도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도 합류할 여지는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두 분 다 모든 옵션을 열어둔다고 했으니까 뭐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가셔야 된다면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아, 이건 뭐 제가 봐야죠. 그리고 예, 무조건. 그러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와 저의 관계가 나름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는. 네. 정치적인 체급이 아직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저를 무슨 이준석 퀴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겸양의 말씀이시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도 뭐 일단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 안 날 뿐더러 그 이준석 대표 스타일이 뭐 충성을 요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 본인이 충성하지 않는 것처럼 남에게도 충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오히려 제가 빨리 성장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기를 실제로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준석 예. 대표는. 예. 그래서 여튼 저는 뭐 누구에게도 종속되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상황에 맞춰가지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치적인 행동을 하는 여기서 제 마음대로 가는 것은 자꾸 이준석 전 대표와 자꾸 세트로 취급하지 말아달라 이 취지의 말씀이시네요. 그럼 저는 이제 뭐 물론 이준석 대표와 같이 또 동지적인 관계에 있지만 세트 상품은 아닙니다. 나는 자주적 결정권이
있는 정치적 주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당이 그 당장 관계를 주도한다는 차원인 것 같은데 국회에서 10개월 만에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었거든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다음에 뭐 정쟁성 현수막도 다 철거했다고 하던데. 뭐 그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고요. 특히 정책에 있어가지고 민심에 가까운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뭐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혁신위도 출범했고 하니까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혁신위원장 뭐 인요한 교수 들어오신다고 하면 반성문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아, 예, 예.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책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깎아먹었던 큰 굵직굵직한 일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뭐. 그러면 그 네. 지점에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김승희 네. 의전 비서관 그 자녀 학폭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빛의 속도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것도 그나마 위기 의식을 좀 보여준 거죠. 네. 네. 뭐 빛의 속도로 이것도 뭐 여기서 뭐 예, 약간 저희가 잘 나갈 때 같았으면은 그 뭐 자녀 문제를 가지고 그 뭐 본인에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럴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약간의 위기의식이 나타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국민들께 더 어필을 하려면, 예. 뭐, 그렇잖아요. 뭐, 김행 장관의 임명 문제라든지, 후보자의,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뭐, 아니면 낙하산 뭐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국민들 분명히 실망을 시켜드린 거 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거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당에서 메시지가 세게 치고 나와주고 그런 반성문 예, 그렇죠. 그런 예. 반성문이 나와주고 아유 뭐 대통령도 뭐 이렇게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질적인 변화가.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